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그 토요일 오전 9시 4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청나라 마지막 황제의 그 부위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번에는 그네 번째 시간으로 여기를 할 차례입니다. 만주국 붕괴와 퇴위. 부위가 황제로 즉위한 4년 후인 1937년 7월 7일 베이징의 루거우 차오에서 일어난 발포 사건을 계기로 일본군과 중국군 사이에서 중일 전쟁이 발발했다. 청나라 때 청일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청나라가 없어지고 나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이제 건국이 된 것이죠. 그래서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되자 또 중일 전쟁이 또 발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청나라와도 전쟁을 벌였고 중국과도 전쟁을 벌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 중국은 말이죠. 중일 전쟁이 발발할 때 이때는 내전 상태에 있던 국민당과 공산당은 일본군에 대항하기 위한 항일 민족 통일 전선인 제2차 국공 합작을 구축했다. 제2차 국공 합작.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데 장개석과 모택동이 이제 그 내전을 벌였죠.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이걸 가지고 이제 자기네들끼리 싸운 겁니다. 그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중에 일본이 침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네들끼리 치열하게 싸우는 중에 일본이 남의 나라가 침략을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개석과 모택동이가 합의를 본 겁니다. 어떤 합의를 봤냐면은. 야, 이제는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니다. 응? 제3자 일본이 침략을 했으니까 우리끼리 싸우는 것 싸움을 중단하고 힘을 합쳐서 일본을 우선 무찌르자. 일본을 무찌르고 난 후에 우리끼리 싸우자. 이런 이걸 합의를 본 것이 이제 제2차 국공합작이다 그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장개석과 모택동의 싸움에서 내전에서 어느 사람이 유리했냐면 장개석에 유리했다래요. 그러니까 계속 내전을 벌이면 장개석이가 이길 건 뻔한데 이때 일본이 쳐들어가지고 이제 야 우리하고 싸우지 말자,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 우선 일본을 물리친 다음에 그때 가서 우리끼리 싸우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제2차 국공합작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장개석이는 자유민주 국가의 지도자니까. 역시 장개석이는 고지식하고 아주 그랬던 사람, 정직하고 이랬던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장개석이는 정말 모택동이와 싸움을 중재하고 일본을 무찌르는데 열중했던 겁니다. 그런데 공산당을 이끄는 모택동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모택동이도 일본을 무찌르는데 힘을 보탰겠죠. 그러나 100% 일본을 무찌르는데 힘을 쓴 것이 아니고, 일본은 장개석이를 몰아내는데도 힘을 썼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장개석이가 대만으로 쫓겨나가서 난잖아요. 패배해가지고. 그 모택동이가 승리해가지고, 그 넓은 그 중국을 모택동이가 통치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넓은 중국이 공산화가 되게 된 겁니다. 1941년 12월 7일 태평양 전쟁의 개전에 의해서 일본이 연합국과 교전 상태에 들어가면서 만주국도 일본과 아울러 연합국 각국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여 사실상 추축국의 일원으로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전투 지역으로부터 떨어져 있었고 만주국의 종주국인 일본과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과의 사이에 일소 중립조약이 존재하여 만주국은 국민당과 공산당에 의한 게릴라 공격이 자주 행해지고 있었지만 평정이 계속되었다. 일본군은 1944년 가을에 들어가면서 각 전선에서 점차 패퇴하기 시작하였다. 1945년 8월 9일 소련은 일본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동시에 만주국 국경선을 돌파하였다. 소련과 일본 전쟁.
하여튼 그렇습니다. 소련군은 동북 서쪽 세 방향에서 만주국의 수도 신징을 노리고 침공을 시작하였다. 관동군은 일소 중립 조약에 의지해 1942년 이후 증강을 중재하고 주력부대가 남방 전선에 있었다. 관동군은 1945년 5월 독일의 패배 이후 대일 참전에 대비해 전진 배치된 소련군에게 결정적 반격도 하지 못하고 일본인 만주 고려민을 버려둔 채 패주한다. 일본은 8월 15일 연합국에 대해 항복을 선언한다. 8월 17일 총리 대신 장쟁후의 주재를 열린 국무원 회의에서 만주국의 해체를 결정하고 8월 18일 푸이는 퇴위 조칙을 읽어내려 만주국은 탄생한 지 13년 만에 멸망한다. 8월 20일 푸이 퇴위 조서를 공포할 예정이었지만 할 수 없었다. 만주국이 건국한 지 13년 만에 국가로서 국가를 해체했다고 합니다. 일본이 미국과 전쟁을 벌인 바람에 미국으로부터 일본이 원자탄 공격을 받았잖아요. 그 후로 원자탄 공격을 받은 후로 일본이 이제 완전히 항복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일본이 완전히 항복을 하게 되니까 만주도 이제 내놓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만주가 그 일본이 패망한 다음에 만주가 원래 중국 땅이었던 만주가 중국 영토로 도로 예전처럼 귀속이 되었다 이런 얘기죠. 포로와 수감. 부인은 1945년 8월 19일 선양에서 비행기로 일본에 망명하려 했지만 소련군 공수부대에 사로잡혀 포로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멸망하니까 만주국의 집정관으로 있던 부인은 일본으로 이제 일본으로 망명을 하려고 했었는데 비행기를 타려다가 이제 그 소련군한테 붙잡혀서 소련군의 포로가 되었다 이겁니다. 푸이와 동생 푸게는 즉시 소련 영내로 이송되었고 하바롭스크 강제 수용소에 수감되었다. 왈롱은 푸이와 동행하지 못하고 따로 이동하던 중 중국 공산당군에 사로잡혔으며 지린성 NG 감옥에서 아편 중독의 금단 증상과 영양실조로 사망하였다. 여러분 그 러시아 지도를 보면 하바롭스크라는 그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그 여러분 그 사할린이라고 하시죠? 사할린. 사할린 근방에 있는 도시가 바로 그 사할린과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도시가 하바롭스크입니다. 그 하바롭스크 강제 수용소에 푸이가 수감되었었다 이거죠. 1946년 8월 도쿄에서 개정한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일본의 전쟁 책임을 증언할 검사 측 증인으로서 도쿄로 호송된다. 검사는 푸이가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희생자였음을 증명하려 했고 일본인 피고 변호인들은 푸이가 침략에 가담할 뜻이 있었으며 만주국 황제로서 맡았던 역할에 대한 그의 증언이 거짓임을 입증하려 했다. 존스톤이 저서인 자금서의 황원은 변호인 측의 증거 자료로 제출되었지만 푸이 증언과 존스톤의 사망을 이유로 재판부는 증거 자료로 채택하지 않았다. 이 모습은 이제 이 이미지는 뭐냐면 오른쪽의 사람이 푸이입니다. 이 푸이와 소련군이 이제 마주 서 있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쿄에서 일본이 완전히 그 항복을 선언하고 나서 도쿄에서 어떤 재판이 열렸었냐면은 전범을 처벌하자. 일본이 미국과 연합군을 상대로 전쟁을 벌였던 그런 거를 전범을 처벌해서 처벌하자는 그거죠. 그래서 재판이 열렸을 때 푸이가 그 재판에 푸이도 재판장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왜 푸이가 재판장에 서게 되었냐면은 푸이도 전범이다. 이래가지고 너 네가 왜 일본놈 앞잡이로 만주를 통치했느냐? 너 일본놈 앞잡이다. 일본놈 앞잡이니까 너도 전범이다. 너도 재판을 받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푸이가
그 재판에 불려나가게 된 것이다 이 말이죠. 1950년 부의 신병은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인도되어 부순 전범 관리소에 수감되었다. 1950년에는 거기서 이제 재판을 받은 부인은 그러니까 전범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했다 이런 죄목으로다가 중화인민공화국에 그 넘겨져서 중화인민공화국의 그 부순 전범 관리소라는 곳에서 수감되게 되었다 이런 것이죠. 동생 푸게보와 만주국 상층부 61명 등과 함께 수감되어 중국 공산당에 의한 재교육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 감옥에서 이게 참 그 역사의 경랑이라고 역사의 참 그 드라마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푸이가 누굽니까? 청나라 황제를 지냈다가 청나라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만주가 일본국 통치가 되자 만주의 집정관으로 취임을 했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청나라 황제를 청나라가 멸망하니까 청나라 황제를 그만두고 일본이 만주국을 침략하니까 이제 만주 집정관으로서 푸이가 역할했다. 그래서 이제 중화인민 새로 건국된 중화인민공화국에서 푸이를 잡아다가 공산당 교육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 감옥에서 네가 예전에 청나라 황제도 했지. 그러나 청나라는 이제 역사의 주안길로 사라졌어. 청나라는 봉건 시대 청나라라는 그런 왕이 통치하던 나라는 이제 완전히 없어졌어. 그러니까 너는 이제 공산당 교육을 받아서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민이 되어야 된다. 네가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민이 되려면은 너는 철저하게 공산당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중화인민공화국 그 감옥에서 공산당 교육을 시켰다는 겁니다. 이 푸이한테. 그러니까 이게 참 역사에 얼마나 그래서 내가 역사의 드라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같은 해 10월 하얼빈 정치범 수용소로 이동하였다가 하얼빈 1954년 다시 푸순 전범 관리소로 돌아갔다. 수감 중의 푸이는 모범수였지만 처음에는 생활력이 없던 푸이로 인해서 주위에 불만이 많았다. 그 전범 관리소에서 푸이가 갇혀서 교도소 생활했던 전범 관리소에서 푸이가 아주 모범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교도소에서 말썽을 부리고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남의 부녀자를 강간하다가 붙잡혀온 놈. 그러니까 강도짓을 하다가 붙잡혀온 놈. 살인을 저지르다가 붙잡혀온 놈. 이런 것들은 정말 흉악범이다고 하죠. 저질범이다 이거야. 저질범. 아주 밑바닥 저질범이다 이거. 그런 저질범들은 교도소에서도 난동을 부리고 지랄을 뻗대고 이릅니다. 그러지만 한나라 황제를 지녔다든가 한나라 황제를 지냈다든가 그지 않은 뭐 일국의 국회의원을 지냈다든가 응?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얌전하게 생활합니다. 아주 모범적으로 생활하죠. 푸이도 그랬다는 겁니다. 푸이가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였었다고 하잖아요. 한때는 청나라의 황제란 자리에까지 있었던 인물인데 그런 푸이가 소란을 피우겠어요? 그러니까 푸이는 모범수였다고 하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은 생활력이 전혀 없었다. 푸이는. 여러분 청나라의 황제 노릇을 했었기 때문에 푸이란 인물은 막말로 얘기하면 벽에 못 하나 망치로 두드려 박을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푸이는 현실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진짜 무능력자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생활력이 전혀 없었다. 못 하나 두드려 박을 줄을 몰랐다 이런 얘기예요. 푸이가. 전부 그
청나라 황제 시절에 말이지 전북 궁에 그 허드렛 일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 맡아서 했기 때문에 푸이는 정말 황제로서 황제로 생활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못 하나 박을 줄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생활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푸이는 얌전한 모범수였지만 생활력이 전혀 없어서 주위에 불만이 많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년 1959년 12월 4일 국가주석 류샤오치 전범에 대한 특사령을 받아서 12월 9일 푸이는 모범수로 사면되었다. 푸이와 함께 수용소에 수감되었던 동생 푸게도 1960년 11월 20일 석방되었다. 1960년 1월 26일 중난하이에서 푸이는 총리 저우원라이가 이게 더 참 중국에서도 유명한 사람인데 중국 발음으로는 저우원라이라고 하는데 그냥 한자 발음으로는 주은래입니다. 주은래. 왜냐하죠? 주은래. 이 주은래가 그 우리나라 유교가 일어났을 때 이 주은래도 모택동 밑에서 고위 이 국무위원을 지냈던 그런 사람이죠. 잠깐만요. 하여튼 그 중국 정치에서도 이 주은래가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부인은 총리, 중국의 총리 주은래와 회담하여 석방 이후의 장례에 관하여 대화했다. 일반 시민의 생활에 익숙해지기 위한 목적으로 주은래의 추천을 받아서 중국 과학원이 운영하는 베이징 식물원의 정원사로 근무하게 된다. 이후 정협 제4기 전국정치협상회의 문사연구위원회의 전문위원이 되어서 문사자료를 연구한다. 방금 전에도 인다가 얘기했지만 부인은 생활능력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진짜 못 하나 박을 줄을 몰랐다. 아, 푸이가 그렇게 생활력이 전혀 없었던 푸이기 때문에 주은래가 감옥에서 풀려나온 그 푸이에게 정말 이제는 그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민이 되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푸이한테 이 푸이에게 이 백성들의 생활을 습득할 그런 목적으로 백성들의 생활을 너도 이제 익혀가지고 백성의 신분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어디에 취직을 시켰냐면은 베이징 식물원의 정원사로 취직을 시켰다는 겁니다. 베이징 식물원의 정원사. 그러니까 식물들을 보살피는 그런 일을 해라 해가지고 식물원의 정원사로 이 주은래가 취직시켜줬다는 거예요. 여기서 식물들을 보살피면서 백성들의 생활을 익혀서 너도 이제 백성들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후 정협 제4기 전국정치협상회의 문사연구위원회의 전문위원이 되어서 문사자료를 연구한다. 그래서 그 식물원 정원사로 근무했다가 그 다음에는 또 문사연구위원회 전문위원이 되어서 문사 자료를 연구하는 그런 그 직책으로 이동했다. 그러니까 중국의 뭐 역사 자료라든가 이런 거, 정부의 뭐 자료들 이런 거를 취급하는 그런 자리로 옮겨가게 되었다. 1962년 푸이는 주은래와의 배려로 한족 출신의 간호사 리슈셴과 재혼한다. 리슈셴은 푸이 말년을 함께하지만 자녀를 갖지 못한다. 1962년에 주은래가 푸이에게 또 여자를 붙여줍니다. 그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은 한족 출신의 여잔데 간호사를 했다는 거예요. 간호사 리슈센과 재혼을 시켜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이죠. 돈과 권력이 있으면 꽃밭에서 노는 겁니다. 이승열이가 왜 한평생 독신으로 살았을까요? 돈과 권력이 없으니까 한평생 독신으로 사는 겁니다.
이 돈과 권력이 있으면 말이죠. 정말 꽃밭에서 노는 겁니다. 꽃밭에서 놀아요. 지금은 법적으로 일부 일처제를 법으로 허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재벌이라 돈이 아무리 많은 재벌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처벌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국가 법적으로 일부 일처제만 일부 일처제를 허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재벌이 돈이 많다고 해서 처벌 뭐 두세 명씩 드리면은 이 세상에 이 여론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돈이 많은 재벌도 요즘에는 세상에 이 여론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아도 처벌을 함부로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옛날엔 그게 아니에요.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은 처벌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세네 명이라도 처벌을 거느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때 부의 시대는 말이죠. 처벌 권장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처벌 안 드리고 있잖아요. 처벌 안 드리고 살잖아. 본 마누라만 하나 데리고 살면은 주위에서 자꾸 이렇게 옆구리를 찌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보게 당신은 그 권력과 돈이 있는 사람 아니야. 권력과 돈이 있는데 왜 본 마누라 하나만 쳐다보고 사느냐. 처벌 드려라. 자꾸 이렇게 옆에서 옆구리 찔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죠. 그게 뭐냐면 불교에 내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불교에는 보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시 그게 뭘까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그거를 보시라고 하거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걸 보시라고 한단 말이죠. 기독교에서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야 어디를 가니까 여자가 얼굴이도 이쁘고 상당히 똑똑한데 돈이 없어. 그래서 얼굴도 이쁘고 여자는 똑똑한데 돈이 없어서 고생을 하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고생하는 여자를 처벌을 드려줘. 그것도 좋은 일이야. 그것도 좋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돈이 없어서 얼굴도 이쁘고 똑똑한데 돈이 없어서 고생하는 여자가 있으면 그런 여자를 처벌을 드려라. 그것도 좋은 일이라는 거다 그거예요. 그것도 보시하는 거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푸이 시대는 말이죠.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은 일종의 보시하는 차원에서 좋은 일 하는 차원에서 처벌 드리는 겁니다. 자꾸 주위에서 그런 권유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푸이는 황제를 지냈으니까 청나라 황제를 지냈으니까 얼마나 여자가 많았겠어요. 본처 왕비도 있었죠. 그 다음에 후궁, 후처, 첩들도 많았고 궁궐의 궁녀들도 또 많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인은 청나라 황제 시절의 부인은 정말 꽃밭에서 맨날 생활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부인가 청나라 황제도 아니오. 일본 전범 재판을 받고 전범수로 교도소에 있다가 당장 나오니까 이제는 뭐 예전엔 참 똥똥거리던 부유였지만 일종 춘망의 하루아침에 꿈이 되어버렸고 지금 아무것도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여자가 없어. 과거에는 꽃밭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여자가 없어.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이 주울레가 아까 내가 이 주울레라는 이 사람을 얘기를 했잖아요. 주울레가 여자를 소개시켜줘서 여자를 붙여줬다. 그게 누구냐면은 간호사 출신의 리수셴이라는 여자다. 그래서 푸이가 이 여자와 재혼했는데 이 여자가 푸이 인생의 마지막 여자였다. 푸이가 세상을 떠날 때 이 여자가 푸이 세상을 떠나는 임종을 했다. 임종을 지켜줬다. 이런 얘기죠. 1964년 다민족 국가가 된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만주족과 한족 사이 조화를 목적으로 주울레에 의해서 만주족을 대표하여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으로 선출되었다. 주울레는 푸이에 대해서 항상 동정적이었다. 이 주울레,
이 줄레가 푸이를 항시 그렇게 그 여자도 붙여주고 여러 가지로 그 푸이를 돌봐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망. 그러니까 이 주은래가 왜 푸이를 그렇게 흥시 돌봐줬을까? 예전에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그래도 청나라의 황제를 지녔던 그런 그 경력이 있던 사람이다. 이런 점 때문에 이 주은래가 중화인민공화국의 고위 정치인이었던 주은래가 뒤를 돌봐준 겁니다. 사망. 1966년 문화대혁명 시절에 부인은 암에 걸리지만 청조 황제라는 반혁명적 출신 때문에 홍위병의 공격을 염려한 다수의 병원이 그의 입원을 거부해왔다. 저원나이 지시로 베이징 내의 북경 반제 병원 내에 입원하지만 부인은 이미 입원할 때부터 암이 말기로 진행된 상태였다. 1967년 10월 17일 새벽 2시 30분 베이징에서 신장암과 심장병으로 사망한다. 1966년 문화대혁명이 일어났다고 하죠. 문화대혁명이란 건 뭐냐면 문혁이라고 하는데, 공산당 정권을 더욱더 이제 두둔하기 위한 그런 그 친위 구태타라 할수 있는 거죠. 그때 문화대혁명 시절에 이제 푸이가 암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푸이가 병원에 입원하려고 하니까 대다수의 병원들이 푸이를 입원시키지 않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뭐냐면은 지금 문화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공산당 어깨들이 이렇게 들썩들썩 하는데 푸이를 입원시켰다가 그 사람들한테 병원이 공격당할 수가 있다. 이런 그 염려를 해가지고 대다수의 병원들이 푸이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도 주은래가 또다시 등장하는 겁니다. 주은래가 또다시 이 푸이를 자기의 그 권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느 병원에다가 입원시켰다 그겁니다. 근데 그 병원에서 이제 신장암과 심장병으로 사망했다. 푸이 유해는 중화인민공화국 법에 따라 화정되어 베이징 교회의 바바오산 혁명 공동묘지에 매장된다. 1992년 허베이성 이셴이 청조 역대 황제인 능묘인 청설릉 근처의 민간묘지 화룡황원의 경영자가 리슈센에게 푸이묘를 조성하는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동의한 리슈센은 푸이 유골을 동묘지로 이장하였다. 이후 푸이 묘 곁에 왈릉과 탄위릉의 묘도 조성되었지만 왈릉의 유골이 발견되지 않아서 유품은 묻었다. 중국 정부는 손재라는 칭호만 인정한다.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는요, 지도자가 죽으면 미랄 만듭니다. 여러분, 소련의 그 레닌 있잖아요, 레닌. 레닌도 미랄을 만들었잖아요. 스탈린도 미랄을 만들었고. 북한을 보십시오. 북한 김일성이도 땅에 묻지 않고 미랄을 만들었습니다. 김정일이도 미랄을 만들었잖아요. 네. 중국도 그러죠. 중국도 그 모택동이가 내가 뭐, 자료를 들춰보지 않고 그냥 기억에만 의존해서 말을 하기 때문에 틀릴 수가 있습니다. 틀리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 중국의 모택동이가, 모택동이도 땅에 묻히지 않고, 미라로 보존되고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의 모택동이는 그렇게 미라로 보존되는 그런 우대를 받는데, 푸이는, 청나라 황제였던 푸이는 화정을 해가지고, 그것도, 중국의 황제들이 묻히는 그런 묘에 안장을 한 것이 아니고, 그 화장한 가루를 일반 평범한 국민들이 묻히는 그런 공동묘지 같은 데에 안장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푸이가 푸대접을 받았는가, 그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얘기를 좀 잠깐 합시다. 우리나라도 역대 대통령은 어디로 가죠? 국립묘지에 가서 묻힙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지내서도 국립묘지에 묻히지 못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노태우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이죠. 그나마 노태우 대통령은 그래도 땅이 묻히게 됐는데, 국립묘지는 아니지만, 일단 국립묘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땅이 묻히게 되었는데, 전두환 대통령은 가는 곳마다 이 땅 주인들이 허락을 안 해가지고 반대를 해놔가지고 묻히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직도 연희동 자택에 그 시신이 아직도 보관되어 있는 건지 내가 그거를 뭐 시사 문제에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이 연희동 자택에서 그 전두환 시신이 그대로 있었어요. 땅에 묻히는 곳을 찾질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대통령은 다 이제 국립묘지 현충원에 묻히게 되는데, 노태우 전두환 대통령은 국립묘지에 묻히지 못했다. 그게 뭡니까? 군사 반란을 일으켰다고죠. 군사 반란을 일으켜서. 응? 그러니까 이것이 경중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군인이 절대 총칼을 내세워가지고 권력을 뺏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난 봅니다. 뭐냐면 총칼이 누가 총칼을 쥐어줬습니까? 국민이. 국민이 세금을 낸 돈으로 나라를 지키라고, 적을 무찌르라고 총칼을 줬단 말이죠. 그런데 적을 무찌르라고 준 총칼을 적을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대통령직을 뺏는 그런 대로 사용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총칼로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절대 국립묘지에 묻힐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아주 법으로 만들었어요. 대한민국 법으로. 그런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노태우와 전두환 대통령은 국립묘지에 묻히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종이 되는 겁니다. 다 이런 걸 볼 때 군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이제는 정말 군이 쿠데타를 일으키지 말라. 쿠데타 일으켜서 대통령을 해봐야 대통령은 해먹겠지. 그러나 국립묘지에는 안장이 못된다. 이래가지고 정말 이제는 군인이 쿠데타를 일으키지 말라. 아마 이런 그 경종 아닌 경종이 되었으리라고 난 봅니다. 그래서 이런 노태우나 전두환 대통령이 국립묘지에 묻히지 못하는 이런 그 사태를 보고 군이 참 일종의 각성을 했으리라고 난 봅니다. 하여튼 이 부의 얘기를 하다가 우리나라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그 녹화를 시작한 지가 33분을 경과했거든요. 황후와 일본 군관 사이 사생화. 이거는 그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